거기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내 조선세법을 본적 벌써 30년이 넘잖아요. 80인가 92, 02, 지금 벌써 34년 이렇게 됐는데 네. 처음에 난 그게 좀 소홀히 봤어요. 그림이 없으니까 우선 뭐 거정, 표도 이런 걸 하면 그건 그럴듯하니까 그거 가지고 초섭 아주 기가 막힌 건 초섭이 암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셔도 알죠? 네. 어? 유사도 뽑아 암법 근데 우습게 봤다고 암법, 격법 또 다른 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치고 이러는 게 말하자면 자세 같은 거예요. 예예. 예. 물론 친다는 법도 있지만 자세 네. 뭐 요새로 치면 상단이냐 중단이냐 어깨칼, 허리칼 그런 자세하는 네. 격법 그 다음에 자법 찌르는 거 그 다음에 세법 베는 거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쓰는 일본의 금도가 뭐 수액이 어쩌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격법, 자법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타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걸 아시죠? 타돌 네. 타돌 일본말로 다토츠라 치는 것과 찌르는 것만은 세법은 없어요. 세법 안법 같은 건 물론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세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도 할 때 근데 허리 같은 거 치는 거 이건 세법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격법 같은 건 칼을 바르게 딱 선이 가서 멈춰야 되지만 세법은 이렇게 올라가도 비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스듬해도 비워져. 이렇게 곡선으로 가도 살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법이라는 건. 네. 그냥 격법이라는 건 그렇게 나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거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선 이 모든 게 진짜 칼도 그렇겠지만 커야 된다. 네. 크게 써야 된다. 크게 써야 된다. 그리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칼을 무겁게, 칼을 요새 쓰는 칼이 한 1kg 가까이 되는데 그걸 무겁게 잡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고 안 돼요. 이게 부드럽게 잡은 사람이면 칼 끝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부드럽게 잡았구나. 나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느껴요. 아, 요번 건 잘 잡았다, 잘못 잡았다. 느낀단 말이죠. 그게 한결같이 저희가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첫째는 바르게, 바르게 하고 있느냐. 몸이 바르냐, 칼이 바르냐. 칼날이 제대로 가는 것도 칼이 바르냐거든요. 이게 삐뚤삐뚤 가지게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니고 고전의 책들을 보면 정, 대, 예. 바르고, 정당하고, 크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 부드러운 거.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책에 보면 부드럽게 하라고도 있어요. 근데 부드럽게 하면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고 부드러운데 속도만 붙으면 그건 뭐 엄청난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속도는 이제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십 년 수련을 하고 늘 하면 속도는 저절로 붙죠. 그런 게 조선세법을 하는 거.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그 요체가 그거다. 조선세법을 수련하면서 우리가 하는 검도에도 크게 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대표선도 훈련할 때도 그걸 시도를 해보는데 네. 그 상대편이 뭐 멋지게 이렇게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한 칼에 날아가요. 큰 놈한테 걸리면. 실제로 내가 세계대회 때도 그렇고 훈련할 때도 보면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거 걸리면 뭐 네. 장칼이 되더라. 조선세법을 하여튼 현대 검도에 종목을 시켜서 기술도 구사하고 네. 그리고 그 일본 사회 같은 본도 그렇지만 우리 조선세법이라는 것도 전후 좌우로 움직이면서 작은 동작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네. 뭐 예, 국제적 일본식으로 하는 검도 손목은 작게 뭐지만 이건 작게라는 게 없어요. 작게 없어요. 다 크게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크다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속도를 가하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약완급을 조절하지만 대소라는 개념은 조선세법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치는 기술, 작게 치는 기술 네. 없어요. 그냥 그저 크게 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걸리면 다 당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 사람이 쓴 그 책에 북방계열의 뭐 어쩌고 하는 그 무사복장 그런 거를 네네. 보고 경주에 우리 그 아시다시피 달력을 지금 2년째 하고 금년에 3년째 네.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 그런 무인들의 복장을 보면 갑옷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깨 멜빵을 메고 이 앞에 갑옷으로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옷은 작년? 재작년인가 그
서안에 옛날 장안이라는데 지금 중국 시안이라 그 사람들 하는 거기 뭐 중국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그 박물관을 보고 책을 좀 구했는데 거기 이제 그 당나라 정관 소위 당태종 그 연간에 네. 살던 사람들이 그 습속이나 뭐 실상을 알 수 있는 고분 출토 고분이 발견이 됐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에 뭐 그 그림까지 해서 설명을 쭉 해놨는데 거기 우리 뭐 한국의 학자들이 그 중국 사람이 거기 뭐라고 썼냐면 한 다섯 명쯤 이게 인물상에 있는데 앞에 두 명은 중국 사람이고 뭐 세 번째는 뭐 그 하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일본에서 온 사람인가 신라에서 온 사람인가 발해에서 온 사람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 때가 아니고 그거를 쓴 지금 요 글에 쓴 사람이 무슨 사람이지 일본인가가 말이 안 되지 그죠? 신라인가 발해인가 일본에 있으면 끝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장난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속일 수는 없이 써놨는데 그 복장을 보니까 난 그건 뭐 어디서 사람이라고 구분이 여기 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을 쓰고 거기다 이렇게 새 깃털 꽁털 같은 걸 꼽으면 그게 우리나라 거라고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꽁털 뭐 그 말하자면 우리 고분 고구려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럼 뭐 그 모자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이미 그 고분 벽화의 그 시대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와 신라 때니까 고구려 시사는 사실은 뺀 거예요. 근데 나 거긴 별 관심이 없고 앞쪽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매일 밤 이렇게 매는 건 여러분이 저 괴능이나 그런 데 가면 그 무슨 무신 문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 시위상이 이런 뒤에서 보면 표시가 나요. 매일 밤을 메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그 무사 집단이 쭉 있는데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은 왼쪽에 칼을 차고 환두대도약으로 칼자를 딱 이렇게 잡고 있는 예. 그림이 있어요. 세 명이 주룩 서 있어. 근데 이런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거든. 이거는 우리 국어사전에도 있는 건데 옷은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 사마치라고 그래요. 네. 사마치란 말은 뭐냐면 그 기마복장이에요. 말 탈 때. 네. 막 이렇게 보면 말을 탈 때 이게 없으면 이렇게 한 번만 입으니까 이렇게 가려니까 보이잖아요. 그 타고 이걸 이렇게 앞으로 턱 덮는 거야. 예. 뒤로 이렇게 들어서 뒤로 다 이렇게 턱 그러고 말을 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자기 나라 동북 소수민족 고대 소수민족이 있던 곳이라 그래요. 어? 소수민족이 뭐 지 맘대로 소수민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리 이 무인들이 입었던 옷인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칼을 따가 딱 셋이 서 있는데 그 말하자면 당나라 무슨 그 행사 때 간 우리 신라 무사가 돼요. 예. 그러고 여기 지금 이따가 흉내 낸 건데 이거 좀 신뢰하게 좀 해. 이렇게 이게 행전 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이렇게 데님만 매지 않아? 예, 그러니까 데님은 아니고 예. 옛날 무사들은 이렇게 행전 친 것 같아요. 이렇게 쳐야 돼요. 그 그림이 딱 돼 있어요. 그러고 신발 신고 신발 물론 신고 그러고 왼쪽에 칼 이렇게 차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찍자 그러길래 불이 났게 불이 안 나 이거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인정하죠. 신라다 고구려다 말은 없지만 옛날 북방 무사들이 있던 곳이다. 아, 그래 당나라 때 한때 유행했는데 지금은 유행 안 한다고 그렇게 써놨어. 그 지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자기 나라 옷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유삼이나 있고 뭐 이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사람들 한자로는 이걸 그 양당이라고 혹은 양, 오두변에 쌍, 저, 두 양이라는 그 양자를 쓰고, 이걸 우리말로는 배자. 배자라는 말도 오늘 한자로 따로 있어요. 예. 배자는 이게 소매 없는 옷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배자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냥 우리 순수한 말로는 더돗. 옷 입은 위에 입는 더돗이에요.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뭐 맨날 조선 빠지는 우리만 입는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걸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내가 개량을 좀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입어보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조선제법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그 여러 가지 뭐 철릭이다 뭐 이런 거 갖고도 입어봤는데 그건 조선 때 거고 이게 훨씬 이 띠를 딱 두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내가 우리 유현석한테도 얘기해봤지만 그 메소포타미아인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그쪽에 그 무사들은 전부 이런 띠예요. 예. 띠를 띠고 왼쪽에 칼을 탁 들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런 그림 많아요. 하나 두 개 아니야 아마 수백 개야. 그것도 부조물이야. 돌에 새겨놓은 게.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런 게 없지만 그 경주에 있는 고분 옆에 있는 호석 있잖아요. 신비신당당 거의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런 띠가 아니고 약간 달라.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